미치겠습니다. 오토바이가 또 말썽입니다. 오늘은 이제 킥박스가 맛이 갔어요. 킥박스가 이게 확 돌아가 버려요. 예,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. 이거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이제 50cc 부품이 안 나온다 하네요. 킥박스만 가면 되는데 지금 요 키가 요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 다 돌아 버렸어요 지금. 그래 핸들까지 잠겨 가지고 맛이 갔습니다. 아, 미쳐버리겠네.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, 진짜. 아, 이제 어이가 없네. 이게 이쪽으로 안 들어갑니다. 키가 지금 잠겼고. 또 희한하게 시동은 걸려요, 시동은. 시동은 걸린다는데. 이렇게 시동 걸려 지금 시동 걸리는데 문제는 이게 핸들이 지금 잠겨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. 오토바이 센터도 지금 못 가요. 예. 출장 서비스 받아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50cc가 이제 안 나온다는데 중고라도 있으면은 좀. 미치겠다. 요즘 막 숨이 콱콱 막힙니다, 진짜. 아, 코로나 환자는 또 오늘 뭐 1200명 또 넘는다 그러는데. 예. 그래서 또 장사가 또더안될것 같고. 진짜 거기서 또 더 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또 시장도 또 폐쇄될 것 같습니다. 아, 자꾸 우리 동네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네요. 걸리는데 이게 핸들이 잠겨서 지금 오토바이 센터도 못 가고 지금. 아, 근데 키로수 많이 타긴 탔습니다. 보니까는 3만 키로 탔나, 3만 키로. 30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데, 예. 점심시간 내서 30분 있다 오라 하더라고요. 오토바이 센터에서도. 바로 앞인데, 집 앞인데, 일단 가봐서 중고 부품이 있어야지 또 수리가 되는 거고, 안 되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됩니다. 아, 왜 50cc 부품을 왜 단종시킨 거지? 예. 하긴 뭐 타긴 한 10년 정도 탔는데, 이게. 예전에 치킨집 한다고 그때 배달 위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요 오토바이 샀거든요. 그때 한 180만원인가 이런 주고 샀는데 이것도 진카도 있고. 오토바이 이름 커플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. 우리 많이 타서 좀 정이 들었던 오토바이인데 한참 한 건네요. 더 타고 싶은데 오늘 그래 타고 오늘까지 탔는데 아침에 계곡도 갔다 오고. 어이씨 이게 안 돌아가네. 이게 확 이게 한 바퀴 다 돌아가 버려요 지금. 다 돌아가서 체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부품이 안 나와서 큰일 났네요. 큰일 났습니다. 문제는 이건 우울하다. 키를 하도 많이 돌렸고 오늘 이것도 좀 찌그러졌어요. 환장하겠네.